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결정을 앞둔 가운데 재계에서 설악산 정상에 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설악산 정상에 관광 호텔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대청봉 인근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관광 호텔과 레스토랑, 레저시설 등을 지어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만 들어서면 지역경제 효과가 미흡하다며 산지에 숙박과 체험시설이 어우러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설악산 일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립공원의 규제를 풀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악관광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 게 산악관광특구 특별법입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설악산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설악산의 개발 광풍이 불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보존되지 못할 거라며 산지 관광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4성급 호텔이 올라선다 그러면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나죠. 전국 산에 웬만한 데는 뭐 다 들어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지에 관광 휴양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과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개발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